죄송해요. 제가 좀 늦었죠. 안녕하세요. 이것 좀 드시고요. 감사합니다. 역시 피로회복에는 박하수가 짱이여라. 저 주세요. 자, 이제 가볼까요? 네. 자. 바람이 참 좋네요. 사장님 등도 널찍하고 이런 게 바로 행복이겠죠? 고객님을 모실 수 있어 영광입니다. 오늘 인연이 꼭 이뤄지면 이런 게 행복이라 하겠죠. 라면을 먹으려는데 젓가락 한 개가 없어요. 그때 누군가 젓가락 한 개를 가져다 주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닐까요? 나의 젓가락은 고객님, 당신이십니다. 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당신이 정말 있는 건가? 내 허상 속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은 아닐까? 슬퍼지려 하기 전에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. 아니면 30초만 더 고민해보세요. 그 안에 해답이 있을 수 있으니. 여기에요. 볼 필요도 없어요. 그냥 여기로 하세요. 볼 필요도 없어. 가자. 이렇게 너무 디자인이 예쁘지 않아? 어머니는 절대 안 된다니까. 아이고, 엄청 아이고, 완전 멋있네요. 아이고, 참 좋아. 여기도 봐봐, 여기. 또 다 이렇게 예쁘게 막아보면 이렇게 나오고 여기 내가 보여줄게. 역시 안목이 탁월하십니다. 그럼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? 한 시간만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. 네, 알겠습니다.
알겠습니다. 먼저 가세요. 전 좀만 더 보고 갈게요. 그래도 되죠? 네. 혹시 제가 뭐 실수했나요? 오늘따라 왠지 센치해지네요. 사는 게 뭔지, 과연 행복이란 뭔지, 물음표가 생기는 알 수 없는 이 기분 이해하시나요? 당신의 행복이 내 행복인데 전 아직까지 고객님의 사랑을 담기엔 그릇이 작은 것 같습니다.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